슈필 매거진 게임 중 리버시의 쉬운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리버시 게임은 상대방의 칩을 네 색깔로 둘러싼 뒤에 가운데 있는 칩을 뒤집으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요. 이번에는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은 자신의 차례에 슈필 매거진 안에 보면 이렇게 큰 수가 적혀진 주사위가 있습니다.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를 던지고 상대방과 같이 비교를 합니다. 저는 16이었고요. 상대방은 2였습니다. 그러면 제가 더큰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큰 수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칩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내 것으로 뒤집어 놓습니다. 그러면 다시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또 역시 큰 수를 가진 사람이 이번에 역시 다른 내칩 중에 다른 칩을 3개를 뒤집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번갈아 칩을 뒤집으면서 먼저 30개의 칩이 4색깔로 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.